100골드를 획득합니다. 한 장을 변화시킵니다. 짠. 당신은 인간 양초입니다. 양초 못 가져간다. 철의 전투의 난관. 난관. 첫 상점 첫 대사 호호 흐흠 하하 맞추면 5,000원. 호호. 근데 상점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호호가 찰짐. 호호 일거임. 발화 철파 문박. 아 몰라 그냥 문박 넣어. 척수를 펴봅시다. 아! 약화 어떤 놈이 그러냐. 아씨 너무 불편한데. 비겁하게 약화를 걸다니 난타. 아야. 야, 아 잠깐만. 시계 받는. 어서 오세요. 형상. 발화 연타. 그리고 가는 것도 아깝다. 육감령 차... 아이씨 화염장벽. 병법성. 단판 미션 아클로 시작해서 시작유물 카드 전부 사일거로 교체하고 심장클 하면 만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지? 무력화. 연소 허접식. 아니
고대 포션 전투 체면. 체력관리 겁나 잘되네. 유령가군. 병제물 되고. 몸풀 대검 한돌 화염장벽 참호 무장해제. 하하하. 이걸 실패하네. 참호 챙겨가? 화염장벽이 조금 더 쓰기 편할 것 같긴 한데 둘 다 들고 갈까 그러면? 길봐 심지어 화염장벽도 안 잡혔어. 거래기기 화염장벽 타이밍이 왜이래. 아 이걸 쓴다고. 이걸 진다고? 야 잠깐만 나 얼팅이 없다. 잠깐만 어떻게 이걸 줘? 화염장벽 타이밍이 너무 안 좋은데. 참호 스노우인가. 타락 발굴 화형 타발화 타락각이긴 한데 선의코 타락? 세장 넣고 재물전장 하는 것도 방법일 거고 선의코 타락도 방법일 거고. 답은 선의코 중독이다. 아 나타 you
왜 쉐가 안 나오냐? 쉐가 꼬아. 아이, 재물이 좋긴 한데 피 관리할 때 아쉬움이 많다. 겁먹지 말고 그냥 타락 써보세요. 애들 다 뒤지. 써보면 알게 됨. 어서오세요. 흘려보내기. 바리케이드 같은 거 뽑는 게 좋긴 한데. 몹이 안 죽고 배기겠습니까? 어서오세요. 난관 왜 또 나왔어? 어따 써 이거? 어? 갑자기? 흘려보내기. 무감각 없으면은 방어도 챙기기 힘들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 게 아니라 힘들지.
깨시나 처먹어 흘려보내. 개 아프네. 아, 소순. 속도 포션, 갑격타. 에반데. 진짜. 어떻게 이기지? 속도 포션 잘 챙기면 이길 수 있나? 나와도 파열이 나와. 흘려보내기를 준다. 아니 이런. 굿. 바리케이드. 이제 무감각만 갖고 와라. 빨리. 다리가 메탈 방어도 15 주는 파워카드 쓰지 않을까요? 덱 얇고 참호 두장 있고 요런 덱이면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스네코라 넣는데 부담이 오더라고. 무감각 언제 주냐? 아, 몸박 강화 안 된 거 주지. 지금은 강화되면 손해인데. 전장으로 강화면은 0코스트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강화된 게 손해입니다. 세마항 세마항 나온 거는 엄청 좋네. 이게 강화가 안 된 거였으면은 방금 전장으로 영포 후체가 되기 때문에 강화 안 된 게 좋습니다. 아싸 타격 중. 아사병. 사랑님 제발 감사합니다. 진화 없냐? 진화 좀 주시오. 위장 크림, 발굴. 강화할 거 없는데, 전체? 아, 재물 먼저 썼어야? 아닌가? 저주 들어올까봐 때릴 수가 없네. 따라따라. 장화. 어째서? 얼건의 굴. 유갑. 증신 공격. 키운다고 했잖아. 키운다고 했잖아. 키운다고 했잖아. 신성이다. 키운다며. 대혼란 써도 되지. 와, 두 번 타락. 두 번 타는 클레드. 거꾸로 타는 클레드.
와 신성. 병불꽃 꺼지신. 뭔 반사들이 이렇게 맵냐. 고슴도 최악을. 강월 겹수. 가 별로구만. 근데 지금 좀 되게 무감각 없는 게 아쉽긴 하다. 몸바 코스트가 너무 빡센. 이 모바일도 안 나오는 개성 게임을 누가 3000시간이나 한다고. 방어도 잘 싸울 수 있을까? 이거 진짜 무감각. 무감각 제발. 아니면 참호라도 하나 더 준다. 무감각 참호 그리고 에헤이 끝까지 안 주네. 큰일 났네. 5대 쿠션 있으면 어떻게든 되겠다.
조직에 떠간 너는 아이언클래드. 아이씨. 아 심지어 속옷도 나왔네. 무감각도 나왔네. 하락도 첫 턴에 나왔고. 내 게임이지. 어접색. 이게 게임이냐? 어접색. 피를 1446 줍니다. 이게 게임이지. 디펙트가 게임 아니고.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스름. 완넘 영웅 6 오버킬 콤보 승천 하트브레이커. 세상에 이게 게임이냐? 이게 게임이지. 디펙트색. 마지막에 인공물 포션 뜬 게 제일 쩔었다. 그거 안 떴으면은 솔직히 장담 못했지.